맞춰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은 솔미가 왔다 안 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오늘 앞쪽에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으로 와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바로 캠핑을 하고 가려고요. 비가 또 끝쳤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라는 거야? 이동한 흔적들 무슨 마법진 같다. 이제 여기 열어지면 오션뷰도 찌게 보이겠죠? 오늘 뒤에 바다가 진짜 멋지죠?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좀 낮은 편이라서 아 이때가 아니면 이제 황금날로 못 쓰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어요. 기온이 한 10도 정도까지 내려가면 조금 쌀쌀한 느낌은 날 것 같아서 요거 써주면 딱 좋을 것 같아. 잠깐 앉아서 쉬다가 비 안 올 때 난로 설치할게요. 근데 또 비가 끝인 것 같아. 에이, 너무한 거 아이가. 아이, 좋다. 됐어. 간식으로 가져온 바나나가 짜부가 돼버렸어요. 미안해. 내가 물건 너무 많이 넣었지. 그래도 먹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먹어야지. 티 안 나네. 얜 좀 티 난다. 물로 녹여서 바나나에 코팅해줄 거예요.
굉장히 잘 굳었어. 먹어볼까요? 완전 달달하니 스윗한데요. 맛있다. 아, 떨어졌어. 야. 벌써 마지막이야. 오늘 텐트가 낮아서 체어도 낮은 걸 가지고 왔고 이것도 낮게 설치할 수 있는 야전 침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빨리 설치되는 거였구나. 코스로 넘어간 게 설치 때문에 넘어갔거든요. 그래도 부피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용도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오늘은 계속 까먹던 매트를 챙겼는데 대신에 침낭을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블랭킷이 있어서 블랭킷을 덮고 자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겨울도 아니고 화목난로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잠시 바다 감상 좀 할까요, 이제? 집중 감상 타임.
밑에 바다 보러 내려왔어요. 못 참고. 아, 약간 짜면서 비린 냄새. 좋다. 여기 앞쪽에 있는 바위에 화물이 많이 맞아서 되게 신기하게 깎여 있어요. 멀리 내려올지 모르고 카메라만 달랑 들고 와서 삼각대가 없어요. 지금 거의 브이로그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이나요? 이 웅장한 파도가. 충분히 올라오면 여기에 요리를 만들어 먹을게요. 처음에 장작에 습기가 좀 있었는지 빨리 불이 안 붙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타고 있어요. 한 개 더 넣자. 요리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스토브 하나 더 출동. 오늘 메뉴는 닭갈비. 닭갈비를 파채랑 소면에 싹 감아서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닭갈비에는 양배추가 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했는데 파채가 딱 갑자기 삘 꽂혀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조합 너무 맛있는데요. 대박.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파채가 너무 길어서 좀 잘라줘야겠어요. 너무 많이 잘랐나? 조합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는 편은 아닌데 혼자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리든 조리든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시간 빠른 게 딱 작년 이맘때 이사를 해서 첫 독립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1년이 됐어요. 구독자분들 기억하세요? 저 이사한 데 있던 거? 벌써 1년 됐어요. 근데 워낙 저는 혼자 하는 걸 좀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라서 독립이 잘 맞아요. 약간 정리정돈을 조금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독립이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사용하고 남은 장작 가지고 왔어요. 장작이 모자랄 것 같아서 도착했을 때 캠핑장에서 10kg 구매한 거는 바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이제 꺼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내일도 여기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을 근무하면서 하루 소리를 좀 더 듣다가 좀 일찍 자려고요. 저번에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깨우는 게 딱 일어나서 해 뜨는 것도 딱 보고 차도 한 잔 딱 마시고 집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날 사실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딸기 찹쌀떡 뭔가 지나칠 수 없어서 사왔어요. 촉감 너무 좋아. 귀여워. 아쉬울까봐 더 가지고 왔지. 짜잔. 건딸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녹차를 따로 통에 담기 애매해서 홍차 사이에 넣어왔어요. 홍차 냄새는 안 돼. 막 장난치고 싶다.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된대. 야. 따뜻하길래 그냥 냅뒀는데 거의 꺼져가고 있었네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 혼자 지금은 화목난로에 물 끓여가지고 차 한잔 마실 거예요. 요것만 끓이고 화목난로는 바로 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식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넣은 장작까지만 사용을 하고 더 넣지는 않으려고요. 지금은 덥다. 잘 때는 추웠는데 추우니까 계속 깨가지고 계속 이렇게 웅크리고 잤어요. 겨울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직 춥기는 춥나봐요. 기대 있다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 날씨 진짜 맑다. 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간대요. 여기가 없어졌어요. 저는 조립이 완성된 상태로 계속 덜렁덜렁 들고 다녔더니 이게 다 빠져버렸나봐요. 이거 쓰시는 분들 조심히 쓰세요. 나만 이렇게 썼나? 침낭을 안 가지고 와서 밤에 좀 춥기는 했지. 오늘따라 너무 깨어나게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상쾌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일출까지 성공적으로 보고 파도 소리도 잘 듣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